호랑이의 하루 에피소드 1. 아침을 깨우는 김 한성과 흐르차차 우린 에너지 만땅 대박 우리 아침밥 먹자. 아침밥 먹자. 아침밥은 몸에 좋아요. 아침밥은 몸에 좋아요. 좋아요. 엄마, 나 아침밥 먹기 싫어요. 오늘 밥 안 먹는데? 어쩌지? 오늘도. 우와, 늦었다. 엄마,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그러게 말이야. 오늘은 안 되겠어. 어떻게 하려고? 짱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보고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겠어. 그래, 그게 좋겠다. 그럼 말이야, 준비됐지? 응, 가자. 잔치! 아직까지 잠에서 덜 깨어났기 때문이야. 밥은 먹지 않고 군것질만 하네. 저러니까 밥맛이 없지. 저러다가는 몸이 힘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할 텐데. 여러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는데 군것질거리로는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안 돼. 안 되겠어. 짱이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특별한 수단을 써야겠어. 특별한 수단? 그게 뭔데? 그러니까 말이야. 스가. 그래. 그게 좋겠다. 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왜? 왜 그럴까? 왜 그럴까? 왜? 짱이 학교 갔다 왔니? 엄마, 저 좀 잘게요. 많이 피곤해요. 왜 그러니, 짱이야? 어디 아프니?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아니요, 그냥 졸려요. 짱이야, 정말 괜찮아?